네, 이어서 학생 영상 또 2기에서 1위를 거둔 영상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요, 경주고등학교 천년 지도팀이 제작한 만인소 영상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과연 우리의 이러한 참여 정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때는 1792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독특한 정치 문화의 만인소는 총 7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유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만인소 제작과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참여정신은 어떻게 계승되었을까요? 지난 2017년 100만 명의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인소의 참여정신이 바로 촛불집회가 아닐까요? 다음으로 한 선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92년 안동 선비 류이자는 한참 동안 집 앞을 서성였다. 그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는 그를 부르셨고 한양길을 오른다는 선비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셨다. 과거 사도세자의 원통한 사실을 밝히려 했던 유생들의 죽음을 떠올리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는 목숨을 걸고 한양길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만인소의 유생들의 희생정신이 현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요? 맨몸으로 총알을 피해가며 싸웠던 국민들은 저마다 국가의 정체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부당함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인소는 그 민주적인 어떤 그 절차와 또 자발적 참여 정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현대적 관점에서 봐도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초기 형태, 그리고 그 민주적인 어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를 희생하고라도 어떤 올바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정신,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내청원, 만인소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민주 절차를 거쳐 공론을 형성한 민주주의의 초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청원하였습니다. 만인소야말로 우리의 참여정신과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우리의 소중한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018 학생 영상 제작 캠프 수상작 나흘간 연이어 만나보셨는데요. 캠프 기간 동안 영상 제작한 우리 학생들 수고 많았고요.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 드립니다.